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파이 심층 분석. 예, 이낙연 의원의 어떤 후보의 의원직 사퇴. 처음에는 본인들은 배수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대를 역풍이 분다. 왜 그러냐면요. 한때는 한쪽에서는 결기다, 한쪽에서는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여러분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가 왜 이게 적절하지 못하냐. 보시면 여러분들 본인이 호남의 지지 기반에서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총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선을 위해서 의원직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의원직을 던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왜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비판하냐면요. 결기는 좋아. 인정해. 그래. 배수진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냐. 이재명 후보가 1위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그냥 뒤에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팀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렇죠?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원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낙연이 의원직 던지면 국회 나갈 일 없으니까 사실상 자기는 정치에서 한발 빠져 있으면 원팀을 포기한다는 메시지로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응? 이거는 원팀에 갈수 있는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항상 국회의원직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기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의원직 던져버리면 종로구가 내년에 대선과 함께 핫 이슈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정치 1번지가 종로라고 하잖아요? 종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차지할지 저쪽이 차지할지 몰라요. 그렇잖아. 종로는 민주당의 우세 지역도 아니에요. 윤인숙이가 국회의원 던진 지역구는요, 아무나 나가도, 진짜 빨갱이가 나가도 강남은 되잖아요. 어? 진짜 누구야? 그 누구냐? 그 북한에서 넘어오네.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이름도 까먹었네. 그 누구예요? 그 사람. 응? 그 사람이 나가도, 태영호가 나와도 빨갱이 타령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가면 진짜 북한 출신이 거기서 당선되는 지역구라서, 윤희숙이 사퇴하는 거랑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사퇴하는 거는 정말 이게 무게감이 다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민주당 뭐 서른 선대위원장이 의원직 사퇴를 취소시켰는데, 뭐 이낙연은 뭐 의원 보좌관들 면직 처리했고, 자기는 뭐 방을 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처사다. 응? 원팀 안 하겠다는 스스로가, 이건 포기 선언이기 때문에, 응? 뭐 아직도 저는 이낙연의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아무리 절박함이 상징일 수 있으나 무책임하고 정치 1번지 종로구가 민주당에 만큼은 쉬운 지역이 아닌데, 재보궐 해서 정치 1번지 뺏기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아무리 경선이 호남이 중요하다 그래도, 응? 그 원팀 기조를 깰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의 의원직 사퇴는 절대 환영받지 못하고, 지지자들에게도 이거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오히려 이낙연이 물 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굳히면 진짜 사퇴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경선을 포기하거나,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남에서 대세론을 뺏기고 이인재가 사실상 사퇴를 했거든요. 또다시 저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낙연 완주시켜야 돼요. 그 이유는, 이낙연이 지금 호남에서 만약에 대패를 하면 이낙연이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낙연 원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혼자만 입으로는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벌써 방을 빼고 의원직 사퇴하고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끝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이면 끝까지 책임있게 경선 완주하고 원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저는 꼭, 안 그러면 이낙연은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 은퇴를 해야 된다. 정치 은퇴를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해라.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뺏은 지역구인데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요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이요, 사실상 윤석열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드디어 20%대가 무너지고 윤석열 17,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최근까지 30% 나갔었죠. 뭐 20% 후반대 또는 30% 이상 나갔었는데 윤석열 어떤 MBS 여론조사에서는 10%, 17%, 그 다음에 SBS 여론조사에서는 19.3%. 지금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윤석열이 똥볼을 차면 찰수록 정권 교체론보다는 정권 연장론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까지 정권 교체론이 60% 정도 됐고 정권 연장론이 한 40% 좀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점점점 정권 교체론이 올라가고, 아, 정권 교체론이 내려가고 정권 재창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선에 올라가면 이재명 후보는 저쪽 공격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재명 후보가 본선 필패론을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열광하느냐를 봐야 돼요. 전 첫째,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 그 다음 큰 정부의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국가적 뭐 질병이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지도자가 대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되냐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지사를 도덕성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진실이냐 가짜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런 비유를 했죠.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은, 그렇죠?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은 전부 하얀색 와이셔츠에 깔끔한 넥타이를 메고 있는 대통령상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성남시정부터 대통령에 도전할 때까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군가가 똥물을 튀거나 누가 흙탕물을 튀어도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상한 의혹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 실망했어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워낙 언론에서 이재명을 까대고 이재명의 도덕성이건 김부선이건 뭐 별걸 다 엮으면서 여태까지 이재명은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공격을 해도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언론이 뭐 만들어내면서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만들고 막 그러면 굉장히 이미지와 안 맞을까 실망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재명의 도덕성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의 행정력과 추진력과 이재명의 개혁의 의지를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낙연은 왜 비판받냐? 이낙연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후계자인 척 하지만 결국 이재명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안정감과 그런 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네거티브의 선거는 필패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응?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에게 뭐 또 김부선이 난리치고 그러면 딴 사람한테 그런 스캔들이 터지면요 엄청난 치명타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김무선 XX년 이래버리거든요. 어? 아, 또 언제적 김무선이야? 응? 또 이재명 지사한테 뭐서 뭐 하면 또 언제적 공작이야? 응? 왜? 사람들이 느끼고 보는 거는 지금은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에게 바라는 어떤 상은요. 지금은 도덕적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성장 과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면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겠다. 저 사람이면 야 뭔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신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려서 위기 극복.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안정감 있고 젠틀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시작할 때 젠틀하고 안정감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 지지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어보면서 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 겪으면서 답답함을 느낀 진보들 중도라고 얘기하지만 진보를 찍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늘 나는 중도라고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만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차분하시고 말수도 적으시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저돌적이고 뭔가 사이다 발언을 하고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어떤 행정력에 대해서 확인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하도 언론이 이재명을 때려놓고 저는요 정말 똥파리들에게 오늘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똥파리들이 정말 잘했다. 똥파리들이 항상 이재명을 반 이재명 반문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중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하도 이재명을 반문이니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으니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하도 반문 프레임을 씌워놨다 보니까 그쵸?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지지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상적인 대선 경선은요 호남에서 추미애 후보가 2등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하기 때문에 호남은 가장 개혁적인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이 살아서 호남에서 추미애가 2등을 하면 게임 끝이야 이건. 응? 알겠죠 여러분들? 저는 왜 그러냐면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높은 등수를 가야만 민주당의 개혁을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추미애 후보님이 5등이나 6등을 해버리면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혁을 원치 않는구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으로만 추미애가 옳았다가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몇 등으로 대선을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고 지지자들의 마음이 대통령 후보의 선거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면 제가 옛날에 이재명의 이상한 지지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낙연만 모르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 세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은 별론데 이재명은 괜찮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진짜 그게 하도 똥파리들이 반문 문재인 뭐 이렇게 이재명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낙연의 무책임한 국회의원 사태는 원팀을 방해하는 것이다. 원팀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직 끝까지 유지하고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 사수하고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1등이 된다 그러면 추미애 후보 모두가 원팀이 될 때 저는 다시 한번 그때는 저는 이낙연 박수 쳐줄 거예요. 박영선 장관 전 장관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같이 유세차 타고 이낙연이 마이크 잡고 그러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박수 쳐줄 거예요. 제발 그런 어떤 벌써부터 원팀 깰라는 이런 정치 은퇴는 사퇴 의원직 사퇴는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